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싱어다. 조연아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트롯계 인꼬부부 한 쌍과 부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95년 강변가요제로 가요계에 데뷔 이후 연극과 뮤지컬로 이름을 날리고 트로트 가수로 전업해 활약하고 있는 가수 홍주씨. 그리고 그런 홍주씨의 남편입니다. 1993년 17살 나이로 모래판에 데뷔하자마자 역대 최연소 천하장사에 등극. 총 17번 우승과 32연승 기록의 씨름선수로 활약하다가 가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더니 16년간 힘든 싱어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백승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리액션 좋아졌네요. 좋아졌습니까? 요새 뭐 KBS 내 고향 지금은 매일 나오더니 네네네. 예? 아침마당 뭐 꼭 하면 나오더라고 두 분이. 아, 리액션 많이 들었어. 좋아졌나요? 네, 좋아졌어요. 근데 또 방송은 리액션이거든요. 네. 또 오바를 해줘야 이게 재밌거든요. 아, 오늘 주인공은 저 남편이 아니라 그게 됩니다. 홍주 씨 오랜만이에요. 천사형께 먼저 인사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백장사한테 백승희 씨한테 안다리에 걸려서 한 10년간 푹 묵은지로 썩다가 나온 가수 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나올만 하면 안다리 걸고. 3년쯤에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했을 때도. 아, 그때 이제 시작하려고 막 그랬는데 네.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아, 또 발목이 잡혔어요. 그때 묵은지 걷어내고 이제 시작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코로나가 또 이번에 발목을 잡아가지고. 잡았네요. 네. 네. 그 놈의 발목을 계속 잡히네요. 홍주 씨 아주 의상이 독특해요. 오, 네. 그래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깨가 왜 드러나신 거예요? 다른 데 아직은 잘 내세울 데가 없어서 네. 어깨라도 파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 가리면 너무 더워 보일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우리 홍주 씨가 지금 어깨를 양쪽 팠는데 밑으로 좀 내려다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네, 근육질이라서 네. 조용히 하세요. 여기까지만 네. 하는 걸로 하고 네. 여기 백승일 씨 네. 진행자는 저거든요. 아, 네. 집중해 주시고. 백승 씨도 인사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아, 우리 허리케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조금 말대로 참 힘든 싱어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씨름 선수에서 떨어또 가수 겸 종합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하장사 백승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 아우, 스튜디오 무너져 좀 살살 얘기해. 자. 아, 근데 제가 오늘 이 정말 허리케인에 나오고 싶었는데요. 네. 우리 밖에 계시는 저 빵모자 쓰신 분이 계세요. 우리 네. 부장님이 계시는데 네. 노래 못 부르는 가수들을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원 플러스 원입니다. 어찌 보면 김치로 따지면 겉절이죠. 겉절이. 겉절이로 따라온 겁니다. 저는 네네. 오늘. 그러면 출연료도 1.5인분밖에 안 나가요. 아, 알죠? 그리 되나요? 아, TBS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거든. 아, 네. 아,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 제가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일단 출연한 것 자체는 영광으로 알고 그렇죠. 오늘 뭐 이빨이나 열심히 털고 갈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양선동님께서 진행 욕심을 한껏 부리는 백승일 씨라고. 아, 네, 이거 읽어버렸어. 네, 남겨주셨네요. 네네네. 양선동님이 한 것도 너무 죄송한데, 아, 감사한데, 쇄골미녀라고. 쇄골미녀 됐어요. 쇄골미녀 홍주님.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걸 네. 찾으셨네. 근데 저 두 부부한테 다시 한번 경고. 아, 네. 옐로 카드 좀 가져와. 네, 옐로 카드. 네, 네. 뭐 문자 창이라든가, 뭐 진행 멘트.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네. 그거 좀 가져와. 옐로 카드 아니면 레드 카드. 아니 여기 옐로 있잖아요. 옐로와 레드가 이거, 같이 있잖아요. 허다하기 노란색이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홍주 씨 우리가 조금 이제 네. 멘트 욕심을 뺍시다. 네. 그거 우리. 자체가 진행 멘트예요 지금. 조용히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아까 네. 그 인꼬 부부라고 하긴 했는데 맞아요? 네? 안 싸워요, 이제? 홍주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아니, 작가들이 저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전부 싸웠다는 기사밖에 없대, 두 분이. 아니면 지긋지긋해요.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 아니에요. 진짜 왜냐면, 이게 네. 너무 진심으로 묻어나오니까, 방송 중에서도 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게 막. 뭐 안에 있는 시커먼 게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방송 중에 티내면 안 되는데 네네. 어디서 막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평화롭게 오신 거죠? 아, 오늘은 좀 그렇지 않아도 네. 예, 좀 오늘은 평화를 찾고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아, 그쵸, 쇠곡도 그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좀 자중하게 했습니다. 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홍주 씨를
내 마음 몰라주는 거죠, 사람이. 저 한 대 때려주시면 안 돼요? 이 뭘로 때려줄까? 이걸로 오리로. 옐로 카드. 이거 좋네요. 이거 좋아요.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백승일님 무엇을 해도 잘 어울리셔요. 찐팬입니다. 백승일을 이겨라 유튜브 채널도 재밌게 봤어요 하시면서 유난히 또 우리 백승일 씨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이제 이제 강호동 시대는 가고. 이제 백승희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예. 팬분들이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래요. 우리 홍준 씨 예.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디저트 쇼 가수 홍주 백승희 부부와 함께합니다. 들으시면서 감상평 보내주시고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유튜브 댓글창 모두 모두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자 허리케인 청취자분들 위해서 우리 홍백 부부가 듀엣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첫 곡으로? 아 사랑의 미로라고 예. 최진희 씨의 예 둘이서 한번 그거를 진하게 한번 불러볼 것도 좀 걱정되네요. 아 뭐가 걱정이 돼요? 백승희 씨랑 함께 부르면 항상 두려워요. 어떻게 어디서 틀릴지 몰라가지고. 참고로 이 노래도 제가 겉절입니다. 백승희 씨도 나름 가수잖아요. 예. 백승희 씨는 나하고 나중에 듀엣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지. 우리도 나름 가수다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아, 아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거절할게요. 자, 홍주 백승일 부부가 함께합니다. 사랑의 미로. 영원히 끝도 시작.
멋진 화음이었어요. 네. 네. 백승일 씨가 이제 중간에 첫 네. 소절 딱 부르기 네,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저 부인 홍주 씨께서 눈이 팍 떨리면서 제가 보니까 마치 그 초등생 처음으로 학교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엄마들 네. 엄마의 표정이 나올까? 안 쳐다보더라고 나를 그러니까 그런데 안 쳐다보. 아니 우리 청자분께서도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홍주님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시면서 이런 문자 어때요? 남편 백승희 씨 노래 어땠어요? 아 뭐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박자 중간에 한번 놓쳤죠. 어 어떻게 하세요? 저도 나름 예리, 가수라니까. 예리하시네요. 저 백승일 씨. 예. 나중에 나름 가수다 한번 하자고 둘이서. 좋아. 아, 제가 싫다니까요. 아 여보세요. 아니 저도 나름 어제, 어제 아까 들었는데 어제 네. MBC 거기 가서 떨어졌다며? 아, 복면. 아 복면이요? 네. 2라운드 진출해서 떨어진 거예요. 1라운드 통과했어요 그래도요. 제가 나가면 3라운드까지 나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보세요. 아니 우리 최일구 앵디 형님. 예. 음반 혹시 내셨어요? 아 내셨지 옛날에. 아, 진짜로? 음반 하나 있습니다. 그걸 왜 몰라. 노래 있습니다. 아 여보세요. 노래 제목이 뭐예요? 아니 저 레드카드 가져와 레드카드. 진행자 나래니까 지금. 자 문자 아니.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네, 나중에 끝나고 싸우시고요. 인꼬 부부가 맞네요. 백승일 가수께서 많이 홍자 씨에게 베풀고 사세요. 잘하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와 좋네요. 없는 사랑도 소록소록 피네요. 야 대박이다. 백장사님 잘한다 멋지다. 이런 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홍주 씨 옛날에 허겜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그때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남산에 달이 뜬다. 네네네네네. 그 노래 제목이 뭐였지? 그 온 세상에 꽃이 피었네. 온 세상에 꽃이 피었네. 나중에 그게 나오거든요. 남산에 달이 떴네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남산에 달이 떴네. 맞아, 맞아. 원래 남산에 달이 떴네 제목이었다가 나중에 좀 바꿨어요. 바뀌었구나. 온 세상에 꽃이 어쩐지. 피었네. 3년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군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야, 저는 그때 남산에 달이 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최일구 우리 형님께서 MBN 9시 뉴스에 마지막 엔딩에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했었죠. 와, 그 우리 깜짝 놀라요. 일반 가수들은 절대 9시 뉴스에 마지막 엔딩에 못 나오거든요. 야. 이 노래 나오는 거 저 감격이 눈물 흘렸잖아요. 정말 눈물 흘렸어요. 아니, 노래가 좋았으니까 아무 노래나 틀진 않으니까. 근데 그 노래 진짜 좋거든요. 됐어요. 네. 백승일 노래 틀 생각 없습니까? 오늘 그 노래 불렀어요. 요새는 안 해. 이제 끝났어. 아, 끝났어요. 네. 진작 얘기하지. 아, 참. 그나저나 두 분은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듣고 싶네. 아, 지금 말도 마세요. 근데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따라다. 여보세요, 홍주 씨.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아니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신 네. 홍주 씨가 전국 노래 나오신 걸 나왔는데, 보고 반에서 네. 쫓아다니셨다고. 제 노래를 갖다가 이제 컬러링으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기수 선배님이라고 이제 씨름 해설을 맡고 네. 계셨는데 이제 선배님만 이 딱 들은 거지. 벨소리 듣고 이 가수 노래 어떻게 하냐 했더니 팬이라고 이 사람이. 홍주랑 친하다고 이렇게 그 한마디에 그냥 그 다음부터 쫄라가지고 제 뭐 전화번호를 따낸 네네. 거예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신고했어야지. 신고할 뻔했어요. 네. 신고할 뻔했어요.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 처음에는 지금 너무 심하니까. 브레이크 없는 직진이네요 네. 그냥. 나 3개월 동안 버틴 기다가 나중에 만났는데 네. 막상 만나니까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에 제가 순간 이렇게 좀 빠졌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때 거기에서 안달이 인생이 꼬였죠. 거기서 안달이가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 3개월 동안 제가 작업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만나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했어요 조금 전에. 예, 그래서 한번 더 해줘야죠. 예. 그래서 딱 처음 만나면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됐다. 남자에 대한 모든 걸 딱 해서 아 단추를 일단 세 개를 풀자. 셔츠를. 여기까지 단추를 푸는데 진짜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흰색 셔츠에 제가 단추 세 개를 풀고 딱 그러니까 거기에 뿅 가더라고요. 그러면 안문숙 씨를 만났어야 돼. 징그럽대잖아요. 거기 털도 났더라고요. 안문숙 씨가 좋아하잖아. 일부러 가슴 털을 보여주면은 아 여자들은 내 털에 올 수가 있다. 당연히 오더라고요. 네.
정말 민망하다. 아, 스튜디오에는 모든 여성분들이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 예. 또한 청취자께서 입에 못하 달았네. 고정 출연해 주세요. 예. 혹시 고정 자리 빈 자리 있나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빈 자리 많이 생겨. 아 그래요? 이제 출연료 없는 시대가 오거든. 아, 네. 왜요? 왜 몰라서 물어요? 자 일단 여기서 홍주 씨 노래를 저희들이 이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아, 전 세타령을 뉴 세타령으로 해서 제가 좀 편곡을 해본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주 타령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오호. 이제 새처럼 훨훨 전 비상하고 싶어서 아. 여기서 그래도 국악풍, 국악가요풍으로 이제 네.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혼자 훨훨 날아가겠다. 뭐 그런 건 아니죠. 혼자만 날아간다. 예. 저를 버린다는 거죠, 이제. 홍주의 무거워서 못 됐구나. 노래 듣겠습니다. 홍주 타령.
홍주 타령 잘 들었어요. 예. 네, 홍주 씨 최고 얼씨구 지워져 잘한다. 예쁘다. 이번 추석 때 TV에 꼭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 많은 문자들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추석 때는 남산에 다리 떴나 한번 불러야 되는데. TV에 나와가지고. 좋죠. 그 노래가 참 좋은 노래예요. 가요 무대 그럴 때 나와가지고 예. 거기서. 배경으로 달 딱 보름달 아~ 만들어 놓고 남산에 달이 떴네. 좋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네. 홍주 씨는 저 이 세타령도 이제 불렀지만 이제 국악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국악 예고 엘리트고요. 아 네? 국악 예고 나왔는데 그때 가야금 병창으로 했어요. 아~ 병창 가야금을 뜯으면서 네네. 창이고. 창을 막 이렇게 뭐랄까 어릴 때부터 배우던 사람들하고 틀리게 저는 좀 수박 겉핥기긴 해요. 살짝만 예. 배우고 대학교 때 이제 가수 한다고 예. 거의 등을 졌거든요. 국악과는. 네, 그래서 약간 수박 겉핥기긴 하지만 이제 나이 먹으면서 너무 좋아요. 강변가요제 나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 95년? 예, 20살 때 딱 나가서 그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가수의 길을 건다고 대학도 거의 등지고 국악과에 네.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근데 그때 제대로 배워놨어야 되는데 아는 대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변가요제를 MBC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렇다고 맞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9월에 새로 시작. 네네네. 우리 뭐 홍주 씨는 국악 엘리트, 백승혜 씨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과거가 있잖아요. 강호동 씨 기록을 깨고. 최연소 천하장사. 네, 와 네, 진짜 네. 대단합니다. 이거 아무나 한 게 아니거든요. 말이 17살이지 네.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를 중퇴를 하고 네. 프로에 들어와서 삼촌들과 해서 제가 입단하자마자 그 해에 바로 천하장사가 됐거든요. 호동이 형이 18살 때 천하장사가 돼서 제가 1년 땡겨버렸죠. 그러네요. 그래서 17살 이 기록은 아직까지 씨름판에서 깨지지가 않고 그리고 32년생이라는 기록도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평생 못 깨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만기 선배님도 못 깨고 있는 거죠. 32년생은. 그렇군요. 예, 예.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백승일 장사님. 네. 조금만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네. 와서 두 분의 라이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4분입니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나는 싱어다. 가수 홍주 백승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일 씨가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백승일 씨가 남진의 저리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라이브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가슴에 와 닿나 설명할 수 없는 내 맘 당신을 그리며 헤매네 사랑해선 안 돼서 내가 더 잘 알면서 그리워 자꾸 끌리면 어떡하나 있는다 눈을 꼭 감은 그대 보란 듯 미소로 다가오네 저리가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 저리가 저리가 날 내버려둬 시간이 갈수록 울게 될까봐 두려워 정되지 못할 내가 더 미워
당해선 안 될 사람 내가 더 잘 알면서 그리워 자꾸 끌리면 어떡하나 있는다 눈을 꼭 감으면 그댈 보란 듯 미소로 다가오네 저리가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 저리가 저리가 날 내버려둬 시간이 갈수록 불게 될까봐 두려워 정대하지 못할 내가 더 내가 1절까지는 시큰둥하게 있었는데 2절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야 이유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분 같아. 아 이제 그죠? 많이 들었어요. 예, 진짜 많이 아니 들었어요. 저도 나름 가수라 예, 예. 저도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눈빛이라든지 네. 손짓이라든지 표정 연기 어허.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좀 이제 가수 냄새가 납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연습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그 부인이 그럼 다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슨 코치?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많이 이제 잔소리도 하고 네. 그 이제 뭐 다른 걸 떠나서 가수로서 기본적인 이제 발성이나 호흡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되게 약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10년 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오. 많이 이제 붙더라고요. 목소리 아니, 힘이 붙고 3년 만에 백승일 씨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지도 못했었잖아. 부인 홍주 씨만 여기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들어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3년 전만 해도 백승일 씨 밖에서 보면은 무슨 연예인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났었는데 아, 그래요? 많이 변했다. 역시 사람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예, 제가 홍주 씨한테 물론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레슨을 받고 있는데 예. 확실히 배우니까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네. 제가 홍주 씨 매니저로 해서 그때 제가 한쪽에 CD 들고 가만 서 있었잖아요 밖에. 오늘 들어왔는데 야, 알겠어요. 내 집 같이 예. 좋네요. 지금 겸손해지셨습니다. 아, 예. 조금 더 겸손하겠습니다. 예. 저 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저 홍주 씨. 아 오늘은 레슨 선생님이니까 오늘은 좀 열창을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이게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어. 어, 예. 쉬운 게 이제, 아니거든요. 어, 이제 좀 많이 이제 가수의 냄새가 나. 좀 불안해가지고 한 구절 막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예. 제가 나름 가수 듀엣하자 그랬더니 그냥 혼자 독립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했죠. 우리 최일구 네. 앵커 우리 자 소개해 주세요. 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숙미가 넘치고 맛있는 노래에 박수 드립니다. 아 근데 이런 문자도 왔네요. 불안불안하네요. 어떻게 가수가 된겨? 일구 오라버니가 더 잘하는디요? 이런 아닙니다. 있는데요. 아 백승일 씨가 훨씬 잘해. 아니 두 분께서 힘든 싱어를 하시는 것도 대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네. 그거 좋네요. 괜찮네, 괜찮네. 감정 죽이네 또 이런 문자도 주셨고요. 백승일 천하장수 1호 가수 킹왕짱 1승 오늘 힘든 싱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백승일 씨, 네, 저희 군대 생활할 때 중대장님 성함이 백성일 씨, 백성일 중대장님. 갑자기요. 어, 네네네. 혹시 집안에 백성일이라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분 잘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어. 잘생겼죠. 천하장사 네. 비슷하게 분도 생겼는데. 그렇죠. 네. 제가 못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아, 누가 못생겼다 그래요? 아니 우리 아, 부인이 그럽니까? 항상 옆에서 이 사람이 네. 자기는 잘생긴 얼굴이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알았어, 우리 백승일이 잘생겼다 하거든요. 저기 백승일 씨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싸움을 집에 가서 해주시면 안 그나저나 네. 두 분이 생활고도 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인데 아유, 안 해본 일이 없다면서요. 미용실이나 뭐 돈가스나 왜냐면 제가 저도 이제 노래만 해왔지 다른 거는 알바도 한번 안 해보고 컸는데 저 사람도 뭐 씨름만 했지 뭐 서로 이제 가수한다고 저 사람도 딱 모든 걸 내려놓고 뭐 감독으로 제의가 와도 안 가고 외길을 걷는데 너무 생활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네. 저는 애 낳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고 저 사람은 솔직히 가수로서 솔직히
그렇게 불러줄 무대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너무 힘들어서 아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돈가스 집도 해보고 미용실도 아. 열어보고 뭐 진짜 분식집도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 다 말아먹었죠. 역시나 노래 아니면 네. 다른 건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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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뭐 PD가 그랬는데 홍조 씨 아버지 유산도 백승일 씨 음반 제작비로 썼다는 아유.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에요? 네, 제가 다 까먹었어요. 제가 손도 아니 그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진짜 고스란히 이제 갚았죠. 저희 생활고에 너무 허덕여서 네, 그 유산으로 주신 땅도 팔고 뭐 그래가지고 그 다 갚고 네. 너무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 거기서 근데 다 아프면서 그러면서 솔직히 싸움도 많이 하셨겠다. 아니 근데 너무나 힘드니까 예, 예, 예. 싸움이 안 돼요. 헤어지면 헤어졌지. 그러니까 흑과 백으로 딱 마음이 쪼개져서 흑이냐 백이냐. 근데 백을 선택한 거죠. 예. 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거 청산하고 결혼할 때 솔직히 이제 멋집니다. 예. 예, 홍주 씨가 집안에 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 장인어른이 양평이 땅부자시더라고요. 시간이죠. 별로 없죠. 다음 페이스 넘어가시죠. 자, 네. 네. 홍주 씨 라이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무슨 라이브로 하실 거예요? 예, 제가 남산에 달이 떴네 온코피 온세상에 꽃이 피었네 이어서 예. 미워라는 곡도 같이 냈어요. 네. 이번에는 오늘은 미워라 미워라 예. 네. 듣겠습니다. 우! 있다고 하고 싶었어요. 밤새 노래 끝에 지금 뭐 오페라 뮤지컬 하는 것 같았고 아~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되네요. 홍유 씨가 뮤지컬도 하시잖아요. 예예 예, 전에 이제 뮤지컬로 뮤지컬을 한 두 편 세 편 했죠. 세 편 했는데
신인 연기상을 받았어요. 와.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방이 딱 될 만할 때 네.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지 않겠냐. 그러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려도 제가 싫어서 도망쳤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는 아, 그래, 운명이다. 트로트는 네. 나의 운명이네. 아, 예, 그렇네요.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승희라 홍주 씨한테 잘해라 업고 다녀라 약간 이런 문자. 네네. 시장에서 과일 채소 팔던 백승희 씨 가수가 됐네요. 힘으로 힘껏 신나는 가수가 되세요. 화이팅. 과일 야채를 실제로 팔았어요? 홍보 장사. 아 여섯 시 내고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섯 시 내고향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섯 시 내고향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어디 갔다 와요? 이번 주는 제가 전라도 쪽에 월등이라고 네. 있습니다. 월등 네. 지금 복숭아가 한참 나온다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월 복숭아 언제 방송해? 제가 월등 복숭아 다음 주고 내일 이제 네. 이합주에 갔다 온 데는 제가 이번에 영주 아오리 사과라고 경북 영주 예, 영주 오. 내일 나옵니까? 내일 나옵니다. 6 시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백승일 씨 처음 알게 되신 분이 어허. 문자를 보내셨나봐. 네 승일님 씨름 선수였네요. 크크 자, 아, 그냥 씨름 선수가 아니라 천하장사였고 몇 연승? 32연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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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충격적인 문자가 있습니다. 오늘 노래 들어보니까 아내분만 행사섭에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아, 이런 근데 이런 거 꼭 읽어줘야 됩니까? 이런 거는 우리 조연아 씨, 저 안딸이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네. 아, 안딸이 걸려면 우리 조연아 씨는 20년이에요. 자, 못 빠져나갑니다. 단추 3개 끌려면 끝난다니까요. 저기, 여보세요. 백승일 씨. 예. 좀 진정해 주시고요. 아, 예. 예. 끝나갈 시간 다 됐어. 아, 벌써 예. 끝나나? 그러면. 연장 더 안 되나? 백승일 이 씨도 저 행사 가능하다는 걸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승일 씨도 노래 있어요? 예? 야 우리 최일구 우리 앵디 형님 저하고 코드가 잘 맞네요. 나름 가수다. 막 던지는 아. 스타일 저하고 네. 코드가 잘 맞아요. 예. 두 분이 대결을 그러니까 노래 있어요? 아, 있으니까 가수가 됐죠. 아 참말로 커버 곡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노래 제가, 본인 노래 뭔데? 제가 이번에 야심찬 노래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어, 어떤 뜨끈뜨끈한 아니, 곡이에요. 아니 지금 저한테 질문 던졌잖아요. 아, 제가 시간도 없는데 제가 이야기 돼야 돼서 조용히 좀 네. 해보세요. 야 빨리 빨리 하세요. 저 1, 2집 다 말아먹고 이번에 네. 마지막 앨범 나왔습니다. 노래 제목이 지금부터 청춘이다. 청춘. 네. 이번 노래 말아먹으면 저 이제 가수 포기입니다. 듣겠습니다. 네. 그럼 말아먹어야 되는데 제발 좀 포기해라 좀. 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인생살이 다 그런 거야. 잠깐인 것을 돈 주고 못 사는 것이 세월이더냐.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 청춘인 것을 아 즐기며 살자. 지금부터 청춘이다. 자 여러분들의 청춘을 저 백승일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청춘입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인생살이 다 그런 거야. 100년을 산다고 해도 청춘은 잠깐인 것을 돈 주고 못 사는 것이 세월이더냐.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것이 청춘인 것을 아 즐기며 살자 지금부터 청춘이다 아 웃으며 살자 지금부터 청춘이다 자 마지막 지금부터 청춘이다 얼쑤 청춘 지금부터 청춘이다 네. 야. 아, 잘 들었어요 노래 연습 좀 더 해야겠다 이거 왜? 불안해서 잘했는데 나를 불안해서 못 듣겠어. 행사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네. 요즘 또 6시 내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 남. 예. 빨리 해야 돼. 자, 대한민국의 우리 네. 행사업계 여러분들, 저 네. 백승일이 이번에 신곡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싼 맛에 저 좀 많이 불러주세요. 네. 쌉니다, 싸요. 네. 청취자 문자 빨리 네, 상반된 의견입니다. 노래가 위트위트해야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청춘이다 화이팅. 얼쑤 지워져 잘한다 멋진다. 아, 지금부터 청춘이다는 저도 제 버전도 있어요. 홍주 버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홍주 버전 지금부터 청춘이다 다시 들으시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다시 들어주세요. 네. 홍주 버전을 틀어봐야겠다는 어찌기가. 네. 백승일 씨 트로트계의 강호동을 노려보세요. 크크. 네. 아니 저 말 나온 김에 운동선수 출신 예능인 많잖아요. 네네. 강호동, 서장훈, 뭐 안정환. 맞아요. 네네네네. 예능 쪽 생각은 없어요? 지금 내 고향 지금 사실 반 예능이죠. 그렇죠. 네. 6시 내 고향 물론 교양도 있지만은 예능도 같이 섞였는데 요즘에 또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어차피 저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 선수들 나오는 거 보면 솔직히 저도 좀 거야, 배가 아마. 아프거든요. 예, 예능 되게 그렇죠.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능 네. 한번 이번에 네. 꼭 도전해가지고 네. 제가 씨름 이제 천왕사관이 연예계에서 다시 천왕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제 아이디어인데 예. 네. 노래를 부를 때 씨름복을 입고 나가는 거야. 그게 자, 맨날 했는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이제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짧게 소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빨리.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빨리.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싼 맛에 불러주세요. 백승일 혼자 쌉니다. 싸요. 네, 저희도 여기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최고.